마반야 바람이에. 네, 오늘은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큰 스님께서도 하셨던 본문입니다. 1987년 8월 5일 호법법회 본문 제목이 일체사의 기도를 앞세우자. 일체사의 기도를 앞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체사회를 제가 모든 일에라고만 바꿨을 뿐입니다. 일체사나 모든 일이나 같은 말이죠. 네,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자. 먼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타고르라는 시인은 다들 아시잖아요. 인도의 유명한 흔히 시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인입니다.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 이 시는 기탄잘리, 타고르의 나중에 나온 시집에 보면은 기탄잘리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의 연작시 중에 35번째 시이고요. 또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에 발표되었던 시입니다. 그 당시 이제 주요완이라는 시인, 주요완 시인이 이 시를 번역을 해서 동아일보에 시를 썼어요. 근데 동아일보의 시를 때는 앞에 사연만 있었습니다. 앞에 사연. 그런데 나중에 기탄잘리라는 시집이 나올 때 보니까 그 뒷부분까지 다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그대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들어올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을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안양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여기서 제가 약간 바꾼 것도 있어요. 그대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주요한 선생이 번역하기로는 너는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대는이라고 바꾸고요. 저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라고 보통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안양국으로라고 좀 바꿔서 해보았습니다.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다라고 타고르 시인이 우리나라를 나름대로 간파했어요. 이 시기에는 일제강점 시기였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립국의 주의를 확보하고 못하던 시기에 타고르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다는 것은 이분이 나름대로 우리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동방에 밝은 빛이 되리라. 그 등불이 밝게 켜지면 동방에 밝은 빛이 되리라고 했어요. 동방의 밝은 빛을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두자로 하면 동명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한 자유의 안양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그때 암울한 그 시기에 타고르 시인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뜻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결국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독립의 의지가 강하지 않는 그런 식민지들도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는 식민지가 있어요. 인도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 잘 모르셨죠? 본래 인도 땅이 아니었어요. 인도 땅이 아니었는데 저기 지금 아싸 그쪽에 정확하게 저도 이름은 잘 잊어버렸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에 거의 한 나라가 있어요. 뭐 인도에 속해 있던 곳은 아니에요. 본래 인도에 속해 있던 곳은 아닌데 어쨌든 영국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영국이 인도에 돌려줘 버렸어요. 인도에 돌려줬는데 그 나라가 인도로부터 독립할 의지가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 안에서도 뜻 있는 사람들은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그냥 인도라는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뜻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독립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염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확립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기도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하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자,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절을 다녔고 불자로서 살았습니다만 출가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기도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뭐 기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거나 그렇게 자력신행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신에게 또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가해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많은 일들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처님께서 세웠던 원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만큼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마음이 굉장히 저는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오만한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상 나약한 존재예요. 그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유일신교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런 나약한 인간 상황, 인간을 생각해보면 진짜 나약하잖아요. 인간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옷도 없잖아요. 털도 없어요. 털이 없어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추위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털이 없고 발톱도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 발톱, 손톱으로 뭔가 무기가 되기 힘들어요. 이빨도 무기가 되기 힘들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무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있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좀 뛰어난 두뇌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 종교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신앙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 같은 고등종교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는 애초에는 그런 원시적인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종교는 아니었어요. 자력신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행을 해서 자기 자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입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처님처럼 우리 수행자들처럼 우리 불법의 세계로 들어와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는 가만히 보면은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게 있긴 해요.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줄라판타카 같은 그야말로 바보도 깨우침을 얻었다고 하니까 반드시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런 거다고는 꼭 한 게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불교를 온전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그걸로 깨우침을 얻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네요. 2008년도에 인도 여행을 할 때 어떤 분이 기차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 있길래 제가 서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한국은 교육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라도 다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확률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교육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초등학교라도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99.999% 하려다가 100%라고 얘기했어요. 100%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교육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리더라고요. 그 당시 인도가 65%래요. 65%만이 학교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도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 국어를 하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기브미 초콜릿 아니면 뭐라고 하던가요? 뭐 10루피, 1루피, 1달러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실상 교육 못 받는 애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어도 교육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면은 벌써 뭐 15년쯤 됐습니까? 15년이 더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으리라고 기대합니다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처님 시대 2500년 전 아니면 그 이후에 뭐 한 500년 후라도 그 당시에 인도에 교육받은 인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일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불법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서도 불교를 공부하기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런데 교육을 일체 받지 않은 사람,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육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우리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깨우침을 얻어라, 수행해서 깨우침을 얻어라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대승불교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승불교.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관세음신앙, 아미타신앙 같은 경우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게 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천개의 눈으로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천개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사상이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사상 같은 정토 사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면 부처님께 아미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 종토에 태어난다. 그런 신앙이잖아요. 바로 그런 신앙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실. 네?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관세음보살님을 진심으로 염하기만 해도 아미타 부처님을 칭념하기만 해도 우리가 불국 종토에 태어난다 또는 관세음보살님께 현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 신앙이 저는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불교의 자력신행 그런 사상도 있잖아요. 자력신행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아주 크게 발전시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저는 잘못된 신앙을 안겨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내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부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열심히 기도하고 네 일을 충실히 해라. 왜 일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는 부처님, 보살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도예요. 그런데 본인이 다 이룬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을 내려놓을 줄 몰라. 근데 자신을 내려놓을 줄 모르면 엄밀히 말하면 자력 신행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으면. 우리 반야심경의 첫 문장 기억하시죠? 첫 문장을 한번 보여보실까요? 첫 문장.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향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우리 반야경은 어떻게 보면 자력신행의 지침이 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 보살의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 바라밀다 행이 어떻게 보면 자력신행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야 바라밀행이 자력신행의 대표적인 실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온다 그랬어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봤다는 건 뭐예요?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입니다. 색수상 행식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 다음이 한 구절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무엇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오온이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일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력신행 같은 경우도. 그런데 내가 이룬다, 내가 깨닫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타력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력신앙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우리 월호스님께서 지난달 말에 오셨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우리 지난달 말이 아니라 우리 백중기도 회양법회도 오셨네요. 그때 이분이 본래는 반야바라밀이었어요.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아미타 신앙을 더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반야바라밀이 아주 훌륭하긴 하지만 반야바라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부처님께 맡긴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많은 예들이 내려놓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가미를 했던 겁니다. 굳이 아미타 신앙을 가미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미타 신앙을 우리 스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가미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박혀있는 신앙이 정토신앙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정토신앙이 우리에게 깊이 박혀있잖아요. 정토신앙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례식을 할 때 널이라고 하죠. 관에 보면은 위에 붉은색으로 먼 천을 덮죠. 거기에 뭐라고 쓰던가요? 잘 모르셨어요? 아마 누구누구 지구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위에다가 천을 하나 더 덮어요. 거기에 덮을 때 보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덮습니다. 그분이 보면은 우리 불교 신자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냥 유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냥 신행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전부 보면 나무 아미타불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토신앙이 아주 뿌리 깊이 우리 한국인의 의식 속에 상당히 깊이 박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월호스님께서는 아미타 신앙을 바로 반야바라밀 사상에 덧붙여서 신행체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사에 기득을 앞세우자.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남하고 싸울 때도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하고 싸울 때도 내가 이기고자 할 때도 그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제압해야 되지만 저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제압하지 않게 하소서. 그가 이 일로 인해서 괴과천선할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힘으로 그를 제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가 괴과천선에서 복을 짓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싸우면 못 이기겠던데요. 증오심으로 싸워야 되는데요.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증오심도 방편이어야 돼요. 어떤 것이든 방편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싸우면 오히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불보살님이, 신장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저는 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정당해야 돼요. 부처님께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정당하지 않은 일까지 도와주시겠습니까? 정당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로워야 돼요. 정당한 일에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옳은 일은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옵고 옳지 않은 일은 하나도 되지 않게 해주셔서, 그렇게도 기도하잖아요. 옳은 일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는 있어요. 어쨌든 본인에게 생각했을 때 이건 옳다고 굳은 신념이 있을 때 그건 기도로 성취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제 저로서는 이제 기도가피 한번 말씀을 뭐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뭐 기도가피를 받은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가장 크게 받았던 것은 중흥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2015년도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 불광사에 교육을 했었어요. 기본 교육하고 뭐 천수경 그리고 불교 대학에 이제 금강경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천수경 강의를 했을 때였어. 천수경은 이제 출가한 이후에 꾸준히 천수경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중흥사에서는 제가 3분 정도를 늘 냈어요.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불광사에 오는 일이 있었을 경우, 이렇게 올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사시기도를 빠지고 사시기도 저녁기도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늘 어떻게 되든 기도하는 마음이었고 강의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 천수경 강의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비가 왔었어요. 비가 왔는데 이제 밤늦게, 그 당시에는 9시 반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9시 반까지 했었죠. 지금은 7시부터 9시로 주로 옵니다만 옛날에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 중사까지 올라가면 11시가 약간 넘어요. 11시가 넘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수도꼭지 물을 틀어보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이 안 나오니까 밤중에 어떻게 살펴볼 수도 없잖아요. 안 나와서 그냥 어떻게 이제 이미 세수대야에 좀 있는 물로 대충 씻고 들어가서 예, 잠을 자서 자고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침을 허기를 해보니까요. 그 물탱크 옆에 조그만 밭이 있어요. 그 앞에는 밭둑이 있습니다. 그 밭둑이 상당 부분 불에 타 들어갔더라고요. 불에 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열선을 깔아놨어요. 그 수도 파이프에 파이프가 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 선이 아마 합선이 되든지 어쨌든 뭐 누전이 됐든지 해서 거기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불이 한참 한 10m 정도를 다 들어갔더라고요. 탔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내려서 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탱크 쪽으로 들어가 왔어요. 물탱크 쪽에 가봤더니 물탱크에도 불이 났더라고요. 물탱크에도 불이 났던 거예요. 불이 나서 거기에서도 뭔가 합선이 일어났든지 어떻든지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거기는 불이 나니까 어느 부분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그게 분수가 된 거예요. 분수가 되어서 불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불이 안 났던 겁니다. 사실 북한산, 중우사가 어느 위치인지 아시죠? 북한산에 불이 난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상당한 재앙이에요. 저기 뭐, 낙산사 쪽에, 낙산사에도 큰 불이 났었습니다만, 강원도에 불이 난 것하고 달라요. 수도 서울이잖아요. 응? 청와대가 아주 가까이 있고, 사실 북한산에 큰 불이 난다면요, 이건 저는 서울의 재앙이자 국가적인 재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진원지가 중흥사였다면 제가 중흥사에 거주하는 스님으로서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갖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불이 자연적으로 꺼져버렸다는 것. 그걸 생각해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천수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 기도를 정성껏 해야 되겠다, 꾸준히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래서 기도는 그러한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잘나서 불이 꺼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뭐 자연의 조화이지 무슨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결과는 불보살님께 맡기자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혜택을 받았으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이 다 기도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저는 이제 저 중사에 있을 때 허리 수술을 한번 받고요. 시술도 한번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게 된 이유는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너무 오니까 그때는 이제 중사의 천막이 몽골텐트였습니다. 몽골텐트인데 비가 오는 데다가 그때는 바람까지 불었어요. 태풍이 오고 있었을 때였어요.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이 몽골 텐트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큰 돌을 주워다가 그걸 끈으로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큰 돌을 주워서 그걸 했죠. 근데 그걸 하는 동안 괜찮았는데 그다음 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갑자기 허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사실 본래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10년 정도를 버텼는데 어쨌든 그때 다시 이제 재발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미 오래되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 보호자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이름에도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어요. 바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이 그게 아니라 사흘 후가 칠성날이었어요. 칠성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흘 후에는 제가 퇴원해야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사흘 후는 안 될 겁니다. 한 일주일은 계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술을 바로 하고 사흘 후가 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대를 하고 제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원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퇴원했습니다. 바로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때도 초파일 준비할 때쯤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데 의자 이게 접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서 올라가면 이게 한쪽 부분은 사실 지지대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올라갈 때는. 근데 순간적으로 사실 실수해가지고 앞부분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팍 내려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려앉으면서 또 허리가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또 그때도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했고 입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지난번에는 4번, 5번 사이였는데 3번, 4번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디스크가 생겼으니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수술까지 하는 것은 부담되고 시술을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시술을 하고, 시술을 했는데, 그때 우리 종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종단에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5월 15일이었던가, 그때 우리 3급, 품서식이 있었어요. 품서식이 있는 날인데 품서식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 경우는. 근데 종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날 품서식에 참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3급 승가고시에 수석을 했으니 대표로 가서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시술을 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연락은 제가 직접 받지 못했고 이제 중흥사 사무실에서 받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술은 다음 날 바로 또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오늘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한 2, 3일은 좀 쉬셔야 되는데 오늘. 아니 내일 바로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일단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시면 그냥 나가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럼 나가겠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게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것 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부주의한 것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부주의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상당 부분 기도의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가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결과가 뭐 제 시기에 오지 않을 수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기도가 정당한 것이라면 또 그 기도가 가능한 일이라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기도한다면 쉽진 않죠.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저도 저기 뭐 김연아 같은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안 되죠. 가능한 일 그리고 정당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일에 기도를 앞세우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큰스님께서 하신 말씀 1987년 8월 5일자 호법회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법회보의 맨 오른쪽에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 있고 밝은 마음,
부처님의 이 실력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은 후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그때 부처님의 무한대위비 실력이 내 생명으로서 넘쳐나고 있으며 그것이 나의 현실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은 췌장암 말기였어요. 췌장암 말기. 췌장암 말기는 대체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췌장암 말기에서 수술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거의 마음을 내려놨어요. 이제 이번 생에 갈 준비를 한다라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기도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사에 꼬박꼬박 올라왔습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산을 오른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꼬박꼬박 올라왔어요. 꼬박꼬박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철야기도 올 때는 또 철야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이 그런 게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분은 항상 조용한 성격이어서 말씀도 크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1년 후였던가 2년 후였던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한 1년 후쯤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저에게 암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항암 치료를 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항암 치료도 분명한 원인일 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기도만 했으면 또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암 치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실상 췌장암 말기에서 회복된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회복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KBS 생로병사 있습니까? 생로병사 거기까지 출연했었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건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힘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모든 일을 극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앞세워야 하는 이유 몇 가지만 또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회부 오른쪽에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놨죠? 첫째 기도는 반야바라밀행 실천에 유용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었죠? 우리 반야심경 첫 구절을 같이 읽으셨습니다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 깊은 반야바라밀다 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느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봤다 그랬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봤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반야바라밀다 행을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반야바라밀다 행을 충실히 하는 것 자체가 내려놓음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반야바라밀다 행은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명상, 다시 말해서 입바사나 수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것은 육바라밀 십바라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야바라밀 행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와 남을 분별하는 그런 의식이 강한 상태에서 반야바라밀행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하는 마음은 자신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 고개 뻣뻣이 쳐들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개 숙이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머리 조아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에는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행도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아닐 경우 반야바라밀행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력신행도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잘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방에서도 일부러 기도를 했습니다. 일부러 선방에서 참선하면서도 따로 가서 법당에 가서 108대를 하고 법당에 갈 시간이 또 부족할 때도 많아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제 방에서도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나의 참선이 집중력이 있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력신행도 실질적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해야 더 잘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둘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기도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수행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랑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욕망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막 자주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욕망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도가 필요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욕심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의 자신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많은 경우 자기 욕심,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한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에서 이기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도박을 진짜 사랑해. 근데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먹잖아요. 그건 자기 식욕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자신의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은 많이 먹고 싶죠. 남들보다 더 먹고 싶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일 때는, 기도하는 마음일 때는 당연히 기도하는 마음을 내가 더 많이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원당한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마음은 내가 조금 적게 먹더라도 다른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잘 제어하고 감각기관을 충분히 다스리면서 나를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런 내 욕망을 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부처님께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들었던 기도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학업성취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 느껴져요. 그분들은 표정부터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느냐? 아, 내 아들은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학교는 들어가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자식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잘 개발해서 행복을 일구어 나가기를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실천 기도했을 때,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체면 때문에 잘 좀 해달라.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기도는 불보살님께는 안 먹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불보살님의 마음은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미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절에서 학업성취 기도 할 때 거기 현수막에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라고 썼습니다. 그게 잘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먹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어머니의 마음, 그런 마음 아니에요. 어머니가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으니까 정성껏 나는 기도해 준다.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면 자식들도 그 마음에 감화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연히 불보살님의 마음도 움직이겠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불보살님은 더 마음을 움직여서 가피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공부를 잘 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면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더 정성껏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도 나름대로 자신의 업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결과를 체크하려고 너무 애를 써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크게 갖지 말자. 그래서 신해행 중에서 저는 우리 불광의 입장에서는 행까지만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행까지만 하자. 증득은 불보살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증득은 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증득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까지만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방법. 네, 부처님 시대에 우따라라는 여인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제가 우리 불광사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80일 기도 입지하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우따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우따라라는 여인은 시집을 간 이후에 그 전에는 부처님께 늘 열심히 공양하고 그랬던 분인데 시집을 간 이후에는 시댁이 부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 시봉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신심이 돈독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납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아주 아주 이상한 제안. 그 동네에는 시리마라는 기생이 있는데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분을 한 보름 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그 기생에게 남편 시봉을 맡기고 너는 보름 동안 매일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보름 후에는 안거에 들어가니까 안거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좀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이 우따라라는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하고 시리마라는 여인을 고용을 합니다. 시리마라는 여인을 고용을 해서 남편을 시봉하게 만들어.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아내가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좀 참 못 말릴 여인이네 하면서 사실상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고 웃는 건, 웃은 건 아니고 참 이해할 수 없어 하고 피식 웃었어요. 근데 그걸 시리마라는 여인이 봤어요. 그걸 보고는 갑자기 질투심이 솟아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솟아나서 이 여인이 저 아내 우따라 시리마가 우따라에게 해코지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물 뜨거운 기름 국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 그 기름 국물을 끼얹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따라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 시리마가 기름 국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끼얹었어요. 끼얹었는데 하나도 다치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또 끼얹으려고 물을 딱 뜨려고 할 때 그때 하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시리마를 제압을 합니다. 시리마를 두들겨 패. 그때 우따라가 말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말려. 그런데 우따라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왜 다치지 않았냐면 그 뜨거운 국물이 우따라에게 올 때는 찬물이 되어버렸어요. 시원한 물이 돼서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리마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두들겨 패는 것을 우다라가 말려가지고 오히려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시리마가 그럴 때 깊이 반성합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반성합니다. 그래서 사죄합니다. 부인 주인님 사죄합니다 라고 참회를 했어요. 그때 이 우다라가 이 시리마에게 나한테 참회하지 말고 나의 정신적 주주이신 아버지에게 참회해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이 오시면 그 아버지가 재정관이었거든요. 재정관이라는 것은 아주 부유한 집을 부유한 이 재벌 같은 이들을 이들에게 나라의 살림의 상당 부분을 맡기는 그런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런 분을 재정관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재정관님이 오시면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님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정신적 주주인 아버지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실 때 부디 참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리마가 부처님이 오셨을 때 참회합니다. 깊이 참회해요. 거기서 참회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우따라에게 이번에 질문합니다. 우따라에게 너는 이 시리마가 너에게 뜨거운 국물을 끼얹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따라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기도했습니다. 시리마는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아주 고마운 분이다. 이 고마운 분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증오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말 이 고마운 분이 부디 악업을 짓지 않도록 뜨거운 국물이 시원한 물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그랬더니 뜨거운 국물이 우따라에게 쏟아질 때는 시원한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천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천신들이 그렇게 부처님을 깊이 믿는 이들에게는 천신들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준다고 해요. 그 짧은 순간에 짧은 순간에도 천신들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에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아주 칭찬하면서 바로 그렇다. 절대 증오를 증오로 받아서는 안 되느니라. 증오를 오히려 자비심으로 이겨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개송을 읊어주셨습니다. 법구경 223송입니다. 법구경 223송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고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 인색은 보시로 이겨내고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이겨내라. 우따라라는 여인은 결국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닥칠 재앙일 수도 있어요. 얼굴에 뜨거운 화상을 입었을 때 그것은 상당한 재앙이잖아요. 그 순간에도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겨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라고요. 분노를 분노로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분노는 자비로 이겨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악은 선으로 이겨내라고 했습니다. 그걸 충실히 지켜낸 우따라는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사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자.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브라민.